20여 년 동안 김제에서 수많은 아이들의 요람이 돼온 한 민간 산부인과.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신생아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됐습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분만을 포기하고 외래 진료만 보기로 한 겁니다. 계속 분만 건수도 줄고 주야로 24시간 병원이 운영돼야 되는 구조잖아요. 경영상으로 계속 어려움이 있다가 이번에. 이곳이 분만을 중단하면 김제에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병원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인근의 다른 산부인과도 이미 1년 전부터 분만실과 산후조리원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로 나가는 거리도 있고 실은 그렇지 않으면 또 타지역으로 가야 된다는 건데 분만이 제일 위험하고 엄마들 걱정하는 부분일 텐데 그런 부분이 가까운 데서 해소가 안 된다 하면 갈수록 인구가 줄면서 산부인과들이 이처럼 분만을 포기하거나 아예 문을 닫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만 도내에서 5곳이 줄었습니다. 곧 외래 산부인과만 남게 될 김제를 포함해 진안과 순창 등 도내 시군 절반 이상에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현실. 고창과 남원 등에선 종합병원이나 공공의료원이 세금을 지원받아 분만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분만 건수가 적은 데다 산부인과 전문의를 찾기조차 힘들어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전라북도는 분만 취약 지역 임산부들에게 교통비 지원을 확대하는 게 그나마 현실적인 대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산 전에 진찰을 위해서 그리고 분만 시에 분만을 위해서 이동을 하시는데 이송비를 지원을 해드립니다. 총 1인당 13회에 걸쳐서. 이미 3년 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른 전라북도. 태어나는 아이가 적어 병원 개설이 어렵고 또다시 출산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국가 차원의 공공의료 확충과 함께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